발뺄 생각하지 마라. 네가 SNS에 올린 글, 사장이랑 나눴던 문자 여기 다 프린트 됐다. 맛보기로 한번 읽어줘. 사장님, 언제까지 병원에 있어야 해요? 아픈데도 없는데 하루 종일 빈둥거리라니까 답답해요. 좀만 기다려. 오늘 경찰서에다 고소장 제출했어. 형사들이 수사해서 토스트 먹고 식중독 걸린 게 아닌 거 밝혀지면 어떡해요? 너랑 나랑 입만 꼭 닫으면 귀신도 모르니까 철싹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. 이번 일만 잘 끝나면 다음 학기 등록금도 대줄게. 젊은 학생이 이런 거짓말하면 안 되지. 괘씸한 생각 같아선 경찰서에 무고죄 사기를 확 고소하고 싶은데 앞길이 구만리 같은 아가씨 장례 생각해서 참는 거야. 전과 있으면 취업은 물 건너가는 거 알죠? 잘못했어요. 용서해주세요.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? 사장님이 싫어. 이번 일 잘 돼서 푸드트럭 망하게 되면 대학 등록금도 내주고 명품팩도 준다 그래서 제가 미쳤었나 봐요. 잘못했어요.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.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. 잘못했어.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. 죄송합니다. 이래. 어린 학생만 아니었으면 그 증거물 경찰서에 들고 갔을 겁니다. 이게 다 사실이야? 사실 아니야. 다 거짓말이야, 아버지. 유사대 다 꾸민 얘기라고요. 오케이. 그럼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소할까? 신하그룹 첫째 딸이 영세상인 상대로 갑질한 거 세상 사람들한테 나팔 불어볼까? 그럼 신하그룹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영상으로 식구들 협박하러 집에 찾아온 거예요, 올케? 협박이 아니죠. 사과를 받으러 왔어요. 사과? 네, 사과요. 우리는 정식으로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. 이 모자란 것 정말. 이게 미쳤나? 아니 내가 미쳤어? 당신들 같은 전과자들한테 사과를 하게? 내가 죽으면 죽었지. 사과 못해. 아니 안 해. 오케이. 그러면 이 파일 경찰서에 넘기겠습니다. 엄마 일어나세요. 얘들아 일어나. 아, 사과하거라. 아버지. 장인어른. 아빠. 별것도 아닌 네가 이렇게 서란 떨고 필요가 뭐 있어? 최대한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손님들 가시게 해. 밤도 깊었잖아. 아버지. 어서. 죄송합니다. 아유, 어디서 모기가 한 마리 앵앵거리나? 어? 아, 도통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. 어? 예. 죄송합니다.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. 차렷. 경례.